손길로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생명력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예수 기도이세 일명의 그 이름 예수 기도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사랑이 내게 어찌하고
원수들의 조각하는 소리가 끊어져버립니다. 하나님이여, 땅의 끝이 하나님을 예수리스의 생명의 거듭남이 소원에 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히 내 끝이 하나님의 복음의 복음의 증수 복음의 구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귀를 여셔서 하나님의 성령이 불같이 우리에게 임하여 주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어져도록 주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주가 신이 경제가
기뻐하기를 원하는 영혼들은 이 앞으로 나가까이 나와서 우리 모두 두 손을 높이 들고 아프가니스탄에 하나님의 성령의 거룩한 바람이 불어 일어나게 해달라고 예수님을 만나
새로워지며 주님 앞에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회개하며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부끄러운 줄 모르고 살아왔던 모든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보혜를 피로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나님이 쓰시는 정결한 도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밤에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주님이 하신 그길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길을 거나나 고난 속에 주님을 당한 그여 모든 영혼들을 축복하며 하나님 오늘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그들이 가는 모그 길을 축복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도 주님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사랑과 함께 십자가의 길과 순교자의 삶을 살며 걸어가겠습니다. 그 영혼들은 강대상 위로 올라와 무릎을 꿇고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몸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들어주시옵소서. 주님이 갇힌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록을 받아도 승리의 위험을 받아도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함께하리 십자가
예수 나의 사랑 예수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사랑하며 그 길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모든 영혼들을 축복합니다.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부흥의 도구로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힘을 부어주시고 예배 영을 부어주시는 아버지 주님의 것이로다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가서 우리의 온 마음을 나가 주님의 이름을 사랑합니다. 우리 모두 그 자리에 다 일어나서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오 하나님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 주와 섭니.
당신 것이 주 안에서 우리 자매들이 고백하십시오. 주님과 함께 하기를 주셔서 항상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감격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울했던 모든 감정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모든 모두 연약한 것 살아계신 권능의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한 번만을 죽도록 사랑하며 충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기름 부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
주한테 하십시오. 특별히 우리 10대 20대 죽도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령의 붙들림을 받고 싶은데 하나님의 손길이 지금 필요합니다. 그 영혼들은 오른손을 다 높여드십시오. 성령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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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소서 갈급한 나의 신뢰 전심으로 목소리를 높여 성령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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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게 오소서 말씀하시는 대로 기도하겠습니다. 갈급한 마음, 답답한 마음, 우리의 심령을 녹여주시는 아버지.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성령님이여 성령님이여 오시옵소서. 원수들의 조롱하는 소리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러져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를 설명하느니 떠나갈 지어다. 오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곁으로 나가는 모든 영혼들을 축복해 주시고 지나간 모든 일들을 송사하고 파괴시키는 마귀의 계계가 끊어져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 없이 이 땅에 오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서 이제 곧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만 선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쁨이 되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크신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큰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손을 높이 들고 주시옵소서. 성령께 하여 주신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그 그리스도 하나님에게 크신 큰 박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일어나서 한 목소리로 232명, 2만 명의 부탄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도록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232만의 부탄에 있는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오. 하나님 아버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오. 회사적인 불륜 것까지 주시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불꽃길이는 그 땅을 정치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부탄은 개방과 민주화를 위하여서 지난 10년 동안 끊임없이 노력해왔습니다. 그 결과 내년에 미스 민주화를 위하여 총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민주화를 통하여서 그곳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민주화를 통하여서 그곳 곳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회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부탄은 불교 국가로서 승려가 되는 것을 그들이 아주 자랑스럽게 여기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승려학교를 통하여 많은 아픔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부탄 땅에 라마 불교를 통하여 많은 아픔을 겪고 있는데 그 땅 가운데 묵고 있는 불교가 예수 그리스도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아이들로부터 하나님이여 구원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부탄의 교회를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국방 중이라도 믿음을 지키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바라보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거기가 부흥의 불길이 그 교회 안에서도 함께 하늘을 부르며 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성경에 걸어간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SIM 국제선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50명에게 사역하는 2,000명 선교사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감격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열매를 맺게 하여 주셔서 한국의 선교사 훈련과 파송된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거룩한 능력의 이름으로 일어나 섬길 수 있도록 SIM 선교단체를 위하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공유리 하게 해주시고 북한 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그리스도의 계절이 속히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우상을 버리고 주께로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국 땅을 축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일본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아버지, 주님의 복음을 들고 복음의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나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버지